그래서 주사위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모류나 모발이 쳐져 있는 부분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상태가 모질이 굉장히 가늘니다. 그래서 레이어룩을 많이 이용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파팅 자체를 다시 한번 레이어를 들어가서 지금 자르는데요. 자, 그대로 레이어를 들어가서 자르는데 기존의 컷 라인과 맞춰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레이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패널 자체를 그대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아, 얼마만큼의 층이 났겠구나 그대로 확인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탑쪽에서 굉장히 짧게 설정, 너무 짧게 설정했을 경우는 모발의 층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율동감이 떨어질 거라고 전체적으로 층이 너무 많이 나서 스타일링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웨이브를 가진 모발들은 항상 움직임 상태를 선을 파악을 하시면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이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은 그대로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어 라인의 형태에 얼마 정도의 형상을 그대로 지키면서 갈 거냐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갈 거냐 아니면 아웃레이어로 갈 거냐는 이거는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디자인의 형태로 내가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아웃레이어 형태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갈 건데 자, 길이 상태를 항상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블록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자, 그대로 레이어 형태가 왼쪽과 오른쪽의 선 상태를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디자인을 달리해서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세로의 형태의 디스커넥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층의 높이, 층의 율동감을 표현하기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패널을 가로, 세로, 사선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표현하고 싶은 거는 섹션을 버티컬로 잡았을 때 층의 높이를 계산해서 자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높이로 잘라서 얼마만큼의 디스커넥션을 사용해서 잘라 들어가느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쉽게 했을 때 한 블록과 한 블록 사이에 레이층 자체를 스퀘어 층으로 잡느냐 아니면 아웃레이어 층으로 잡느냐 아니면 그레듀에이션 층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 방법도 계속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드 부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 지금 백센터와 왼쪽 축대부까지 그대로 좀 커트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을 커트할 건데 사이드 부분 또한 왼쪽이나 오른쪽의 기장과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임의의 커팅 라인을 설정해서 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대로 지금 이런 버티컬 섹션 같은 경우는 이건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유럽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충분히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고자 할 때 이런 버티컬로 진행하는 섹션이 굉장히 많은데 자, 보통 우리가 두상을 분리할 때 보통 가로, 세로, 사선이라는 부분을 많이 분리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의 형상과 그리고 디자인의 어떤 패턴대로 디자인을 완성시킬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문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프론트입니다. 사이드 부분 뒤쪽과 연결시키지 않고 가이드를 보지 않고 내가 임의의 커팅 라인을 보고 머리를 자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주얼 체크입니다. 시각상으로 모발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 항상 보시면서 그리고 층 자체가 어느 정도 나서 형태를 이루는가를 항상 보시고 머리의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체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선 상태의 기장이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하는 크로스 체크,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를 체크하는 밸런스 체크, 그 다음에 마지막 비주얼 체크인데 비주얼 체크는 굉장히 어드밴스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으로서 전반적인 모발의 율동감이라든지 흐름 자체를 그대로 시각상으로 봐가면서 스타일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베이스 컷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층의 흐름 높이와 그 다음에 베이스와 베이스에 연결시키지 않고 잘랐던 부분을 그대로 보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마쳤으니까 반대편 사이드로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사이드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사이드 축두부입니다. 축두부도 마찬가지로 왼쪽 축두부와 오른쪽 축두부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임의의 형태를 그대로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커팅 라인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최근에 제가 많이 보여드린 커팅 방법 중에는 블럭 상태를 이용해서 자르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블럭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트를 빨리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그리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선 상태에서 내가 디자인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커팅이 굉장히 들어주는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스타일이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험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측두부터 커트를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기장을 연결시키지 않고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계속 커팅 베이스를 그대로 지켜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웃레일은 내가 층을 얼마만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하시면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항상 모발을 떨어뜨려서 비주얼의 체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커트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커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율동감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이드까지. 자, 괜찮습니다. 그대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웃레일의 패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레일 자체 율동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자, 아웃레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대로 아웃레일을 처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커팅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동감과 층의 높이 왼쪽 오른쪽의 기장 밸런스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봐서 흐름의 모양의 무게와 그 다음에 율동감의 상태 그리고 볼륨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는 베이스컷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 자체, 블록과 블록 고기를 연결시키지 않고 잘라 부분이 지금 그대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발의 율동을 확인하면서 질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컷이 끝난 상태에서는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의 상태가 생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기존의 방법과 조금 틀린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질감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모발의 율동감입니다. 또한 버티컬 상태에서 층의 높이를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그 다음 섹션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모발이 흔들었을 때 얼마만의 새김성이 좋냐가 이 스타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모발이 뭉쳐있는 부분. 네이프에서 보게 되면 지금 기존에 디스커넥션 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모발의 뒤쪽 부분에서 굉장히 율동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쪽 부분은 모발이 두상을 타고서 그대로 떨어져서 스타일링이 되고 그 다음에 백쪽 부분 이하, 골든 포인트 이하는 그대로 다이렉트 떨어져서 스타일링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관자놀이 해서 골든 백 미디움 포인트 정도 윗부분은 항상 율동감을 더욱더 많이 가미시켜서 머리를 자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자르는 트위스트 커팅으로 해서 한번 자, 질감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테크닉보다도 자, 율동감을 그대로 잡아주시면서 그대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율동감을 잡기 위해서 트위스트 커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발의 상태가 지금 웨이브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테크닉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질이 가지고 있는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테크닉이 아닌 다른 테크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집어준 테크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가위가 자르는 방법 패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도 백홈을 들어가듯이 자, 백홈을 들어가서 자르는 트위스트 커팅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팅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모발의 큐티클 바위의 역방향으로 들어가서 약한 백홈을 하듯이 들어가면서 가위를 살짝씩 개폐하면서 잘라주는 방법이 굉장히 볼륨이 사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위 커팅하는 프로세스가 방법이 큐티클 방향의 직각이냐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들어가서 잘라주는